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해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급증해 이에 대한 강력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인천광역시 경찰청 교통안전계 원지중 경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지중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찰청 원지중입니다. 예,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네네. 예. 자, 2020년 작년에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 어느 정도였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네.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재까지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비교 좀 해가지고 좀 짚어주세요. 네, 그 교통사고 치사율이란 그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냅니다. 이는 그 지역의 교통사고의 심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우리 인천의 2020년 교통사고 치사율은 0.77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 15일 기준으로 볼 때 2,31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28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이 1.2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0.44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65세 이상 어르신의 그 교통사고 치사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고 하던데, 네네. 이 노인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더 심각한데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은 신체적으로도 성인들에 비해 약하고 대부분의 사고가 보행자 사고라 지표가 더 나쁠 수밖에 없지만 한번 살펴보면 2020년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2명이었는데 올해는 4월 15일 기준으로 3.28명, 전년 대비 1.56명이 증가하여 치사율이 거의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이게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사고라는 네. 게. 이게 참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 사고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은데. 예. 이 노인의 교통사고는 어떤 상황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까? 어떻게 좀 그 관할 경찰서별로 좀 사고 사례들을 좀 짚어주세요. 네, 그 경찰서별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네. 전반적인 사고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어르신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보행자 사고입니다. 네. 올해는 4월 15일까지 총 6분의 어르신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는데 대부분이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것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진행할 수 있는 녹색 신호라면 오히려 이제 주의를 덜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할 텐데 간혹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차량의 진행 속도가 아무래도 이제 매우 빨라서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주로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운전자분들은 이런 사고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고의 유형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주로 화물차나 버스 등 큰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체구도 작고 신체 반응이 늦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또는 서행 없이 진행해 오면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회전할 때는 좌측의 차량에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우측의 보행자에도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이 노인 교통사고 그 감소를 위해서 준비 중인 그 예방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을 집중 대응할 예정이신지 이 부분도 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경찰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파지수거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고물상과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야광 재질의 스티커와 지팡이, 조끼 등을 배부하며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무단횡단 사고 취약 지점 110개소를 선정하여 취약 시간대별로 관할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예방 근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을 선정하여
야광 재질의 걸개형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니 이곳을 우회전하실 때는 운전자분들은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관내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장소에 방문하여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19로 방문교육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방문교육 및 홍보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제 주변에 어르신들에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차도를 건너실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실 것과 그리고 반드시 녹색 신호에 건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가급적 밝은색의 옷을 입으시는 것이 야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가 깜빡깜빡 점멸된다면 꼭 다음 신호에 건너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야간 교통사고에 예방된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거든요. 네. 알면서도 우리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뭐 학생들 교복도 똑같고 우리 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다 어두워요. 날 추울 때는 옷들이. 맞습니다. 네, 그게 참 문제긴 합니다. 이게. 네. 자, 이 노인 교통사고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또 필요한데. 네. 운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교통사고는 과실 여부를 떠나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에게 불행한 일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내가 차에 내렸을 경우에는 나도 보행자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보행자가 출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상신호에서도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방어운전의 생활화를 꼭 지켜주십시오.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 차량의 진행뿐만이 아니라 우측의 보행자에도 주의를 하시고 특히 이면도로 운전 시 그리고 그 보도 진입 시에는 보행자의 보행에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행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원주준 경장께서 아까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뭐 노인 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거 좀 75세로 바꿔야 돼 일단. 네, 65세면 형님이시지 형님. 그렇죠. 네, 형 누나인데 이거는 좀 이제 좀. 이 지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자꾸 저도 방송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색하다니까 이제. 그렇죠. 조금 더 이거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천광역시경찰청 교통안전계 원지중 경장과 함께했습니다.